그냥 약간 좀 많이 바뀌고 폰이 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주도 밑에서 지낸데 저는 뭐 저희 집 이식이 영 없죠. 동생은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동생은 열심히 노력하고 또 교회 다니고 은혜도 받고 좋은 점도 뭐 해주고 가족도 잘 되게 하는데 형으로서 동생한테 해준 것도 없고 매일 형한테 의지하고 이래 생활하다가 갑자기 목사님 왔습니다. 목사님 진례로 갑자기 왔는데 지난해 놀랐습니다. 지난해 놀러 오갖고 지난해에서 이제 부인이 목사님을 한번 만났죠. 만나고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단순하게 빨리 기도를 안수기도 닫고 빨리 집을 가자. 아니 밖에는 지금 재밌는 거 많이 있는데 특별한 건 없지만은 그만 생각했지 그렇지. 영화 갈까? 영화 갈까? 아 그런데 거기 맨날 똑같은 생활. 영화 뭐 밖에 나가고 친구 맨날 똑같은 이게 무슨 의미가 없대요 보니까. 의미가 없고 매일 똑같은 생활 반복되고 또 사람들한테 시기, 불평, 불만 또 좀 뭐 하면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게 왔을 때는 이제 선부님이 잘해주고 또 뭐 특정한 분은 없지만 다 잘해주고 내한테 이렇게 탄대해주고 내가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를 채워주고 이래 해주니까 마음도 기쁘고 또 말씀에 대해서도 내가 별로 신경도 별로 안 썼어요. 그러면은 뭐 찬성이 뭐 교회에 있으면 있구나. 아, 죽으면, 땅으로 썩고 죽구나. 생각했는데, 말씀을 이제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구나. 이 생각했는데, 역시 하늘이 살아있구나. 한 20일 뒤부터는 뭔가 말씀에서 뭔가 뉘우침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내 생활하는 데서 많은 특별한 도움은 없지만은, 뭐, 큰 영광은 일어난 건 없지만은, 도움이 많이 하세요. 그래갖고, 말씀 들으면 어찌 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일로 오면 집에 막 계속 있다가 아침에 있으면 무조건 사탄 마귀에 막 힘들리고 조그만 일도 근데 이게 교회만 오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목사님 얼굴만 쳐다봐도 기쁘고 사모님 고생을 하지만 사모님 쳐다봐도 표현은 안 하지만 아버지께 표현할 때도 기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대해서 너무 지금 기쁨이 막 이제 표현을 잘 못하지만 은혜를 많이 받아갔습니다. 라고 내가 뭐 옛날에는 누가 보고 막아 보고 뭐 히브리어 찾기도 힘들었는데 요새는 찾고 안에 그 표현 그 말씀이 이 웬만한 어디 보통 사람 같은 뭐 소도책이나 이런 거지만은 그 안에 큰 복이 있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걸 많이 느끼세요. 제가 많이 느끼고 말씀에서 지금 말씀이 바로 행동에 밖에 나가서 많이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라. 이 염려가 자꾸 고민하게 되면 내가 자꾸 내만 사탐하기에 휩쓸리구나. 염려를 안 하자. 그러니까 사탐하고 뭐 힘을 주자. 그러다가 아버지 또 사탐하기를 계속 틈을 안 주고 계속 옵니다. 막 수시로 오는데 나는 그것도 지나면 또 사탐하기 또 이기고 극복하고 그러니까 동생이 열심히 한 대가로 이제 그 은혜를 받고 이래 동생이 하는데 교회로 가고 말씀만 들으면 기쁨이 오고 찬송을 부르면 내가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도 찬송이 또 몇 개 아는 게 있으면 노래 부르면 또 기쁨이 있는 체질이 있습니다. 네. 네, 기쁨이 있는 체질이 있는데 내가 한 번씩 소리를 팍치 소음증이 좀 그런 면도 있지요. 그런데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교회에서 밖에서 누를 수 없는 결국 큰 은혜와 보물 같은 무슨 말씀과 뭐 여러 가지로 은혜와 여러 성도들이 있어 잘해줬기네. 밖에서 사람들은 전부 막 서로 질투와 막 돈 갖고 막 부귀 영화만 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와서는 옛날에도 교회 다녔지만은 이게 와서 지금 한 달 됐지만은 많이는 안 됐지만은 뭐 좋은 은혜와 기쁨이 오는 걸 느끼고 지금 모르지 지금 내가 생각이 지금 사탐하기를 이기내고 주만 향해 계속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네.